자, 그럼 지금부터 제6회 한국 디지털 아트 뒤뜰 2020 정기전을 개최하겠습니다. 순서에 이어서 사회는 디지털 아트 뒤뜰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송정호입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내빈 소개를 우리 한국 디지털 아트 뒤뜰 연구소장이신 최상기 선생님께서 하겠습니다. 예,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내빈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할게요. 예, 너무 식구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좀 시간상 좀 전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로 사진 작가로서 좀 국내에서 많은 지명도가 높으신 우리 김생수 자문위원님. 그리고 본부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이사장님도 오시기로 했었어요. 근데 좀 못 오셨는데요. 본부에서 오신 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민 이사님 오셨네요. 그리고 우리 회원이시기는 하나 또 본부의 이사님으로 계신 윤홍성 선생님. 이종수 이사님. 이종수 이사님. 지부장님이세요. 지부장, 양천 지부장님이시고, 예, 예. 그리고 저 서울시 지 부회장님이신 정종식 선생님. 예, 축하드립니다. 또 재무관사님도 같이 오셨네요. 최영근 선생님. 최영근 간사님. 예, 저기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성록 창작분과 위원장님. 그리고 코리아 포토 대표이신 윤종성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보도분과에 계시는 오고노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그 포토저널 서울시 지부장님. 그리고 저와 함께 여기는 지금 사진하시는 분만 계신 게 아니고요. 미술 활동을 이렇게 쭉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잘 나가는 최장칠 전 용산미술지부장 지회장이었던 최장칠 선생님 소개하고요. 미술 같이 활동하신 분들을 좀 나와보실래요? 살짝. 또 회원 중에서도 미술계 쪽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먼저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데 좀 또 원로 화백이신 모지선 선생님 우리 좀 큰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저는 최상귀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최임순 뒤뜰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날씨도 정말 안 좋은데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침에 어제 저녁부터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비가 쏟아지면 이 오시는 내빈께서 많이 불편하실 텐데 어쩌나 하고요. 근데 사실 날씨가 좋았으면 아마 또 사진을 찍으러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아마 어디 못 나가시게 아침에 비를 좀 뿌려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여기 디지털 아트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좀 한참 됐죠. 지금 벌써 6번째 전시회입니다. 조금씩 제가 보기에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최상기 선생님의 지도로 우리가 그 디지털 편집 기술을 이용해서 약간의 사진의 리터칭을 해서 좀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을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 전시 같이 참여하신 우리 작가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궂은 날씨에도 참석해 주신 우리 내빈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지 선생님. 예, 저 모지선입니다. 김용선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각자 자기 프로필도 좀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찬이라고. 이상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경원 작가라고 하는데요. 제가 최상규 선생님하고 인연을 맺은 거는 뒷뜰전 1회 때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반장 역할도 하고 그때 10몇 번 했었는데 굉장히 재밌게 작업을 했어요. 제가 회화를 하는데 이 디지털로 제 작업을 어떻게 변화를 시키면 좀 재미있을까 해서 작업을 했는데 그때 도움이 많이 되고 저는 지금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해서 조금 올라와 업그레이드 된 한경원 작가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범 부장입니다. 서랑입니다. 봉사영입니다. 부장님들이 계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회원 소개만 하고 말았는데 백승희 안양 지부장님, 예. 그 다음에 조월신 과천 지부장님, 그 다음에 의왕 지부장님, 박일륜 지부장님, 아 예, 예.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예. 그 저 부인 되시는 분이 이순희 부 지부장님이십니다. 전시를 위해서 정말 좋은 장소를 마련해 주신 강석동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전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한은정 관장님입니다. 한 말씀 주세요, 관장님. 할 때마다 제가 와서 이렇게 작품을 봤는데 오늘 작품은 어떻게 이렇게 너무 발전을 많이 하시고 보기 너무 감격했어요. 너무 작품들이 좋아서요. 그리고 테이프 카팅식은 준비는 돼 있는데 장소 관계상 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념 촬영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진계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 나가는 이 디지털 아트 쪽에서 여러분들이 선구자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선도해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디지털 뒤뜰 발전을 위하여! 위하여!